안녕하세요. 유럽겠단 제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워킹. 저희가 맨날 팔 돌리는 거 이런 거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한 워킹 동작 몇 가지를 설명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심심하면 따라해보세요.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제일 많이 현란하게 팔 쓰잖아요. 워킹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거에서 제일 기본 동작을 하겠습니다. 스월 동작. 먼저 어깨를 먼저 터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가지 동작으로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어깨 들어 하늘 뒤어깨 하늘 들어 아 내려 차려. 요게 8가지 동작인데 요거를 간단하게 네 동작으로 축소를 시키면 하나 돌려서 뒤어깨 터치 앞에 어깨 터치 차려. 요렇게 네 가지를 낼 수가 있어요.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오셔야 됩니다. 일단 일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왼손 이어서 하면은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이게 제일 기본 스월 동작이고요. 여기 손목을 돌리신다기보다는 이것들, 이 뭐야 팔꿈치? 얘네들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 그렇다고 팔살이 절대 빠지진 않아요. 저도 보시면 아시죠? 넘어갈 때 이렇게 작게 넘어가는 것보다 크게 시원시원하게 넘기면서 머리 위로 넘기시고 넘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넘겼을 때 일자가 돼야 된다는 점 넘기고 차렷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 하나, 둘, 크게 잡아. 알겠죠? 이렇게 해서 같이, 동시에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번갈아가면서도 가능합니다.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조금 더 빨리 하면은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더 빨리 하면은 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오엔 오엔 틀고 오엔 오엔. 오케이? 살짝 조금 바꿔보면 원, 투까지는 똑같지만 여기서 이제 요 어깨로 이런 거 쓰리, 포. 왼쪽도 똑같이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조금 더 응용을 하면은 아예 거꾸로 요쪽에서 시작을 하면 원, 2, 3, 4, 5, 6, 7, 8. 이해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번에 두 번째 동작. 익스텐션. 아까는 빠라라라라 했던 투얼 동작을 했으면 이번에는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이것도 워킹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 동작은 6가지 동작으로 먼저 나뉘어요. 그래서 어깨, 똑같이 어깨, 그리고 팔꿈치를 들어요, 이번에. 쭉 뻗고, 다시 손을, 그 다음에 팔꿈치가 내려가고, 이렇게 여섯 동작. 1, 2, 3, 4, 5, 6. 여섯 동작인데 요것도 네 동작으로 나오면 1, 2, 3, 4에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요렇게 꼭 거쳐서 올라가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돼요. 양손 똑같이 양손 똑같이 요렇게 요거를 4번으로 하면 요렇게 되겠죠.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은 가슴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약간 서핑, 위로. 그러니까 위로 손은 똑같이 아까 말했던 기역자 유지하시고요. 연결해서 하면 하나, 둘. 방금 했던 일자 그리고 아까 했던 보여드렸던 사선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가슴과 함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스월 동작 있었죠? 스월과 익스텐션이 같이 섞이면 짝짝짝 짝짝짝. 다리는 모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어깨보다 조금 더 넓은 넓이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고 노래 액트로부터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반대 어깨로 5, 6, 7, 8 2, 3, 4, 5, 6, 7, 8 같이 하고 건강하면서 반대로 왼쪽으로 1, 2, 3, 4, 5, 6, 7, 8 같이 하고 위로까지 하면은 오늘의 루틴은 끝!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